언젠간 슈퍼개미는 개뿔. 언제? 에? 아니, 저 형님. 언제? 난 이게 가장 마음에 안 들어. 응? 언젠간 슈퍼개미. 그러니까 언제? 아니, 언제든 너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어? 어떻게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거야, 이거는. 밑도 끝도. 나는 그렇게 생각해, 형님. 이 형님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다 사기를 당하고 있다. 원래 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. 언젠간. 절대 언제라고 확정지어 얘기해주지 않아. 아니, 뭐 내년이면 내년이다. 5년 뒤면 5년 뒤다. 10년 뒤면 10년 뒤다. 뭐 이런 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언젠간. 이러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장이 빠지면은 걱정 마라.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. 어? 힘주는 척하고. 어? 또 장이 또 올라가면은 또 막 아, 내 말 맞지 않냐. 내 말 맞지 않냐 이러고. 어? 아, 뭐 자기는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. 자기 말은 다 맞고 그저 희망 고문. 언젠간 슈퍼개미. 내가 항상 얘기하는 말 있잖아, 형님. No money. No honey. 내가 왜 허니가 없는지 알아요, 형님? 어? 알겠냐고. No money니까. 어?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No honey로 살아야 되는지. 아니, 어떻게, 형수님. 네. 제가 형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이 네. 이상형이 바뀌었어요. 누구야? 약간 형수님 같아요. 형수님, 그때 보니까 형님이 저기 입으신 옷이 저기 네. 프리트라고 하던데. 진짜 오늘 입은 옷은 진짜 형수님 오늘 프리트하네요. 네. 형수님? 네. 못 보겠어. 아니, 왜요? 냉청이랑 비교했을 땐 내가 낫지, 그래도. 에? 모르겠어. 솔직히 생각해봐요. 내가 낫지. 뭔 소리 하는 거야? 형님도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머니가 있으니까 허니가 있는 거지. 사실 형님 얼굴에. 어? 이거 머니 없었으면 형님도 허니가 없어요, 형님. 어? 너 외모로 많이 발렸잖아. 아, 인정합니다, 형님. 내 형님 인정할게. 내가 인정할게. 형님이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이건 내가 지금은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. 형님이 보면은 역시 사람은 남자라면 이 머니가 있어야지 허니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게 딱 냉철 형님을 통해서 이제 인증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 내가 인정할게요. 아 그럼 요새 좀 벌었잖아 좀. 아니 그니까 아니 형님 뭐 한국인 성격 몰라 형님? 한국인 아니야? 한국인은 빨리 그런 어? 그건 형님이 하는 건 그저 언젠가. 그래서 언제 뭐 내년이면 내년 뭐 이렇게 딱 좀 답을 좀 달라고 답을 형님. 아니 5년 얘기했잖아. 5년? 어. 요대로 5년만 하면 돼. 5년? 어. 아 근데 언젠가는 아니네 그래도. 근데 너는 이제 그렇지. 어.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. 어 사람마다 다르니까. 좀 늦는 사람 더 늦고 빠른 사람 더 빠르고. 5년. 너는 5년이야. 나는 5년이야. 어. 나는 5년. 너는 만약에 5년. 그때 형님 그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. 내가 성공 못하면 이민 간다 그랬는데. 어. 아, 솔직히. 아, 이민은 가면 그만이고. 아, 그 좀 더 확실한 좀 그런 거 없어요? 걸만한 거? 어? 이민은 그냥 뜨면 나도 가, 이민은 솔직히. 확실한 거? 확실한 거. 아, 안 되면 이민 같이 가. 어! 내가 방한칸 줄게. 이게 게스트하우스 있는데, 게스트하우스 주고, 거기서 놀고 먹고 먹는 거 자는 거 식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. 어 진짜로? 어 진짜로. 어 그거 괜찮네? 어. 그럼 저기 허니는? 허니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. 허니 나도 없는데. 허니. 아 매웠다. 같이 어떻게 해보자 허니는. 같이. 아 그러니까. 뭘 같이 어떻게 해, 허니를? 응 어? 이렇게 이쁜 형수님이 계신데 아이고 형수님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세요 근데? 아니야. 어? 아 이거. 해봐 좀. 이거 좀 의외긴 해. 아마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잖아요. 네. 진짜 공개하면 난리 나겠다. 공개하면 난리 나겠어. 난리가 나겠어 진짜. 아 진짜 어찌나 부러운지 이제 세상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냉철 형님. 그래도 이제 그 냉천지를 믿고 해보니까 나쁘진 않아. 내가 그 인정할게 형님. 내가 그 인정할게. 나쁘진 않아. 근데 아마 그 냉철 TV 아마 내일이나 모레 좀 영상이 올라올 텐데 아마 이런 말을 할 거야. 분명히 형님은 아 장이 올랐으니까 좀 팔아라. 그리고 100% 할 거고 만약에 뭐 장이 또 떨어지면 좀 더 기다려라. 뭐 그냥 이런 얘기. 내가 볼 때 사실 이 주식 유튜버는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어 이 컨텐츠다. 그냥 사실 뭐 딱히 할 거 없이 지금도 보니까 여기 무슨 뭐 네이버 뉴스 떠 있고 뭐 한데 그냥 저런 거 좀 읽고 어 저런 거 좀 읽고. 어? 장이 좀 오른 것 같으면은 아 올랐으니까 팔아라 내려가면 내려갔으니까 좀 기다려라 요것만 해주면 되거든. 근데 왜 사람들 그걸 모를까?
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좋다고 저기 멤버십 가입하고 뭐하고 아 구독 그렇게 취소하라고 해도 안 하고 참 신기한 채널이에요, 그지? 좀 꿀이긴 해. 아 엄청 꿀이지. 아 그 마지막으로 그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. 뭐? 그 또 이거 형님이 살아간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 여기다가. 종목은? 어. 종목은 얘기하면. 아 그거 멤버십한테만 얘기해. 그걸 한 개만 얘기해 주면 안 될까? 아 한 개만 한 개. 아니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. 어, 한 개만. 얘기하면 어.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니까. 아 그런가? 야 이마트 그거 막 어? 아니 그게 아니고 어제 멤버십 그거 영상 보니까 무슨 뭐 사라고 한 게 한 3개 4개 되던데 아 그중에 한 개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형님. 아니 그게 어. 나도 진짜 오픈하고 싶은데 어.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. 선의의 피해자 생긴다고? 어, 어.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. 자기 멤버십을 가입해라 이거 아니야 지금. 아 그거 이제 그거잖아 그거잖아. 아니 안 해도 돼. 아 지금 그거네. 아니 그 거기서 어? 종목을 막 다. 아니 근데 그래. 어제 형님 종목 진짜 너무 많이 얘기했어 근데 진짜. 나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. 어? 아니 힌트만 줬지. 어. 무슨 힌트요? 그냥 사라고 대놓고 얘기하더만은. 야 그거 아니 그런 거 좀 그냥 좀 공개하면 안 될까 형님 여기다가 좀. 아니 어? 그건 아닌 것 같아. 그건 아닌 것 같아. 내가 아니, 내가 진짜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. 어. 그게 다 저게 생긴다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다. 아 나 진짜 나 입이 간절해 죽겠네 이제 이거. 아니 이거 인간 좀 한 개 정도 좀, 좀 얘기 좀 해줘 형님 인간 좀 한 개 정도는 진짜 어 너무 멤버십한테만 이거 좋은 거 해주는 거 같아. 아니 사라고는 아니지 그냥 이런 회사들이 이렇다 얘기하지 사라고는 안 해. 아 아우 입 너무 간절해 죽겠네 진짜 내가 진짜 아우 나 한 개만 이제 말하고 싶다 진짜. 근데 아니, 뭐, 욕 먹어. 욕 먹어? 어. 아 그럼 뭐 아 그래 들으셨죠? 네 그냥. 가입하라는 거예요 멤버십에. 참 진짜 참 사람 못 됐어. 야, 너, 내가 너도 어? 안 했잖아. 하지 말라고 했잖아. 아 진짜 봤죠? 자 언젠간 슈퍼기미 언제 멤버십 가입하면 해주겠다는 거야. 멤버십 가입하면은. 아니 멤버십가 얼마 안 돼. 이거 얼마 안 하긴 하는데. 아 참 진짜 사람이 못 됐다 못 됐다 진짜. 나는 10분의 1도 안 받아 나. 아 진짜 못 됐다. 아, 끝으로 다들 힘드시죠? 저도 힘들어요. 오죽하면 저 이런 걸 만들었겠어요. 너무 너무이라고. 그래도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허니는 있을 거 아니야. 허니는. 전 돈도 없고 허니도 없는데 아, 아무튼 뭐 언젠간 다들 저기 슈퍼 허니 뭐 슈퍼 개미 다들 되시길 바라고. 그럼 뭐 들어가세요.